자, 일단 박현상 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현상 부장은 뭐 별명 없어요? 뭐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래. 잔디머리. 잔디, 맞아. 잔디 부장이라고 하더라. 잔디 차장. 자,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네. 사실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그동안 되게 SK 온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 채권 발행도 실패하고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수십조 증가하고 있고. 일단 오늘 그 상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진짜 급등이 될수 있을지가 사실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올 만하면 거의 1년째 거의 우하향했었던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렇게 큰 거래량 동반과 함께 이렇게 추세를 비틀었다 하는 점은 제가 보기엔 뭐더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일단 하락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네, 여기서.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SK E&S 계열사랑 합병한다. 이런 부분인데, 내가 그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회사 내에서는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당장 지금 내일 하겠다 이런 부보다는 아마 6월 말이나 뭐 7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뭔가 회의를 하고 그 위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좀 장점이자 장점이었었던 거죠. 이어서 지금은 약점인 게 SK온이죠. 그렇죠. 워낙 저 업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SK E&S 먼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SK E&S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자, SK E&S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 저는 이 기사 딱 보면서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관장님하고 이혼하는 이후에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뭔가 음모론적으로 여기 아, 기분이 좀 많이 맞아. 있나? 이걸로 2위 자료 만들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왔었던 게 이거였군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추측이긴 하고요. 그렇지. 어찌됐든 그런 트리거 때문에 SK 그룹 쪽의 뭔가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거고 한 계열사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하면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거기서 핵심이 SK 이노베이션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솔솔솔솔 나오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E&S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회사 보시면 재생에너지 회사예요. 청정수소 보시면 그리고 저탄소 LNG 사업, 수소에너지, 태양광. 예, 스테이션, LNG 밸류체인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이거죠. 보시죠. 매출 11조. 매출 괜찮네. 네, 그리고 이익 1조 800억. 이익률도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요, SK온의 적자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부 어느 정도. 왜냐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SK온은 계속 캐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회사가 뭐 지금은 제가 2분기 일정을 좀 여쭤 말씀드릴게요. 2분기 프리뷰 자료가 나와서 좀 말씀드릴 텐데 2분기 영업이익은 아마 한 1,500억 정도 예상한다는 오늘자 증권사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프리뷰거든요. 프리뷰. 흑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은 일단 합병을 하게 되면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냥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정유 부문은 800억 정도 플러스로 좀 예상을 하고, 화학 부문도 1,300억 정도, 그리고 윤활기유 쪽 마진이 좀 개선이 됐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한 2,000억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다 좋은데, 근데 왜 지금 1,500억밖에 안 나오지? 봤더니, SK온 쪽 영업이익이 한 3,000억 정도 적자가 나올 것 같다. QOQ 대비해서 200억 빠진 수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뭘잘 본다가 SK온에서 계속 까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참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기순이 저 바로 홈페이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1조 이상, 왜냐면 저희가 바로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사를 사는 것보다 홈페이지 보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어쨌든, 1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는 회사를 합병을 해서, 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한다면은, 추가적인 갭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만성 적자,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막상 그런, 뭔가, 아까,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기업 대 기업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좀 리즈너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잘 움직이지 않아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주가가 사실은 그런 추측 때문에
언제죠? 요게 6월 14일에 한번 뿅 떴었죠. 근데 도로 그 자리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근데 실적으로 이르 정도까지 기사가 크게 나왔으면 그룹 내부에서도 좀 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추측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럼 이익 개선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크게 들어온 거죠. 배팅이 들어간 거죠. 이엔에스 주주 명부가 어떻게 됐나 되게 궁금하네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 SK E&S를 SK이노베이션하고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SK온하고 합병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익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상세는 되는데 원래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을 저 분할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 예. 뭐죠? 그 계열 상장.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럼?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SK 온 분할 상장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이 좋아하지 않죠. 시장은 안 좋아했죠. 네. 근데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저희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지금 분위기가 이거 했다가는 욕먹을 분위기도 있지만. 네. 그것만 적자만 지금 그것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띄어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되면은 독자 생존할 수 있을까?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면은 일단 상장 자체도 밸류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그 상장을 시키는데 원하는 목표 밸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2차전지 떡상할 때 시켜야지. 그렇죠.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룹 작년에 그룹의 그룹 기획실을 되겠죠 아마 거기 전략실에서 생각과 지금 2000년 보는 업황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좀 추가적으로 시향을 보면서 아마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기업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SK는 제가 이제 쭉 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좀 정부의 약간 이렇게 그 팻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고용이 뭐 어쩌고 하면 뭐 갑자기 대량 고용 채용 빡 하고 이제 왜냐면 이 최태원 회장이 네. 대한상의 회장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보여주기식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 뭐 물적 분할이 어쩌고 국민들이 막 여론이 이런데 그걸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 부담이 반. 지금 상장시켜봤자 2000원이 지금 별로 못 받는데 목표 밸류도 안 되는 거 반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욕 먹으면서 별로 돈도 안 될 거 그렇죠. 그러면 굳이 기업 입장에 그렇게 리스크를 걸 필요가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좀 반대로 좀 볼게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SK 주가가 빠지죠, 좀. SK 지주사. 지주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도 평가액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정 부분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나온 거죠. 그게 이 두 가지 주가여서 제가 보면 둘 다 투영이 됐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SK 주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신 건 맞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지금 안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좋았던 주식은 아실 거예요. SK요. 아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그룹 내에서도 최근에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 꾸준하죠. SK 같은 경우도. 그래서 18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SK 오늘도 한 4% 가까이 밀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계열사인데도 내가 평가액을 얼만큼 내가 가져올 수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그러니까 그게 결국 좀 맞고요. 예. SK ENC하고 ENS하고 네. 이노베이션하고 합병이 된다 했을 때는 SK 지주사에게는 또 그게 가치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오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네, 지금은 그 지분 구조 자체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투명하게 말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지분이 얼마 떨어진다 이거는 계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15%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지금 시장이 좀 특징이거든요. 그 오늘 오른 종목들 네. 특징 역배열 네.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었던 맞습니다. 종목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시켜드리자면 뉴스 보고 사요. 아 뉴스가 나오고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조금 미리 좀 선반말 되기도 했고 세론이었죠. 세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세론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안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오늘 좀 일부 스몰캡인데 풍원정비라고 보셨죠 대표님. 그 같은 경우는 FMM 그 파인메탈 마스크라 그래서 FMM 국산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 저기
전량 수입을 했던 건데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근데 그거 뉴스 뜨고 딱 샀으면 저희 몇 년 전과 어땠습니까? 뉴스 뜨고 사면 우리 물려가 뉴스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뉴스를 보고 사도 상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는 안 했지만 왜냐면 워낙 빠르긴 해서 했지만 뉴스 뜨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십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느낌에 한 지금 6월 달 들어서면서 모멘텀 투자가 굉장히 강해진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어떤 기사 뭐 하나만 나오면 우르르 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더 강해졌고요. 예. 그게 그 현상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57%가 단타라면서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57%가 단타가 아니라 코스닥 거래 대금의 57%가 데이트레이더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손들이 있겠죠. 큰 손들이 이제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신 분들이 이제 데이트레이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거래 금액 대비해서 57%라는 얘기는 뭐 사람이 일단 뭐 일단 훨씬 그만큼 많다. 거래 대금으로. 네.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 하나만으로는 이렇게까지 더 세지 않을 텐데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미운 오리 새끼는 제 어플을 딱 켰죠. 저기 코인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코인.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코인 좀 안 좋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매매하셨던 분들 주식장 넘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네. 한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기, 주가 오르는데, 마이너스 7%짜리가 보합 갈 거라고 매매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플러스 15%짜리가 난 18%에 팔아야지, 21%에 팔아야지, 라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래 터진 것들. 그거 찾기도 쉽잖아요. 어플에 제일 위에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소팅해서 센 것들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더 그것 때문에라도 더 지금 이런 좀 시장의 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타까운 점은 오늘, 잠깐만 오늘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오늘 4,800억을 외국인이 샀어요, 대표님.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3,200억이거든요. 야, 삼성전자. 그러면은 뭐, 근데 우선주 3,390억? 그러면은 3,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0억 정도는 이제 딴 건 한 거고, 다 이제 삼성전자 한 거고, 이게 지금 가스공사가 오늘 외국인도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은 그죠, 대표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게 특정, 그 오늘 그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그 다음이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7,300억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외국에는 그러면은 삼성전자 많이 살 때이고, SK하이닉스 많이 살 때이고, 현대차 많이 들어갈 때이고, 그것만 사는데 지금 코스닥이요. 제 기준에서 4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제 2000년대 오후에 빡 뛰면서 오른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럼 제 기준은 하락이에요. 거래소는 잠깐 차트 보시면은 거래소는 나름 우상향입니다. 그죠? 우상향이고, 오늘 미국 시장, 아니,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잖아요. 네. 쉬었으니까는, 그러더라도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쉬었고, 어제는 거래소가 강했다 칠게요. 그러면 적어도 쉬는 그 다음날, 오늘 같은 시즌에는 좀 개별 코스닥이 잘 갔었어요.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셔요. 미국 쉴 때 좀 그래도 아, 이 시장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코스닥 좀 강하게 베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도 코스닥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그렇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뭐냐면 안타까워 할 뿐만 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안 되는 종목들 땅굴 계속 판다고 말씀드렸고 완전히 좀 장난 아닙니다. 예 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붙는 쪽은 SK이노베이션 같은 확실하게 기가 매우 들어갈 수 있는 섹터 혹은 뉴스 보고 팍팍 들어올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아 근데 너무 좀 소형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거 혹은 대항거래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것들을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거래량이 충분히 되는 대형주 중심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대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대형주 가운데서도 몇 개. 왜냐면은 지금 줄줄 세고 있는 거를 손절을 감행을 했다고 칠게요. 감행을 하면은 삼성전자 살 수 있습니까? 만회해야 되는데. 그렇지. 해봐야 몇 프로 먹겠어. 이 생각하지. 해봐야 아니, 그건 저도 5% 10%인데. 원래 삼성전자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왜냐면 좀 계좌의 안정성을 주고
그리고 좀 나의 좀 급한 마음을 좀 달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좀 보다 보면 삼성전자 5, 6%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부터 시장 쳐다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도 맨날 잘 돼요. 저도 한 달에 반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넣어놨는 삼성전자 마이너스가 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거까지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그런 거죠. 막상 오늘 역사적으로 2,800 돌파한 날입니다. 1년 반 그 몇 년 만이에요, 대표님? 2년 반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역사적인 날인데 예전에 제가 뭐 경제TV 보니까 3,000 돌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3,000 이러면서 막 광고 크게 하고도 그랬었어요. 드디어 3,000이다. 그 뭐 거래소에서 뭐 빵빠레 터트리고 뭐 이랬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떻습니까? 좀 2,800이면 올해 최고가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코스닥은 이렇고.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가 그냥 확인하고 센 것들. 오늘 또 센 게 뭐 있나요? 카페24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거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보세요, 대표님. 이게 이때까지 38,000원 갈 때 이쁘게 우상향하다가 3일을 빠진 게 10,000원을 뺐어요. 30% 넘게 뺀 거예요. 30% 정도. 빼고서 그걸 어제 상한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쇼핑 이제 그 결제할 때 카페에서 써야 된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주주들은 이런 기대하고 있어 버텼다가 요거 3일에 왜냐면 3일 만에 이거 주당 10,000원 맞아버리면 손절 나가요. 손절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비슷한 현상이 화장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도 저거 좋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찐시장 기억을 해보시면 화장품 음식료 좋다. 단 플러스 라면 사야 된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 이틀 동안 뭐 고래도 강했고 어제 또 방산도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도 강했고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많이 올라간 것들이 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진짜 나 센 거 하려고 해서 센 거 붙었는데 화장품도 이틀 동안 박살이 나면은 지금 추세 깬 것들 몇 개 있어요. 오일선 다 이탈한 것들 화장품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 깨진다는 거죠. 두 번. 두 번 깨져서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답 없다. 그럼 일단 단타 쳐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그날 수익을 확정시켜야 된다. 혹은 정말 좀 길게 보면서 다음 타자를 내가 보자. 내 차례 기다릴 때까지. 뭐 이건 기본이긴 한데 조금은 더 좀 더 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좀 여유 있는 마인드로 요거 정도가 지금 시장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시장의 성격을 보면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뭔가 몰려 들어왔어.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간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됐든 DB하이텍이 됐든 오늘 확 왔어요. 네. 이게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쏠림 현상으로. 네. 명확하다면요. 명확하다면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런 발표가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고요. 조금 그런 하루 이틀은 좀 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는 거 계속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 보면 그 명분이 좀 명확하거든요, 사실은. 명분이 완전 명확하죠. 네. 예.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대왕고래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 대왕고래도 시추는 하는 거니까 명분은 명확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인이 기관이 사는 것들이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섹터들 이렇게 계속 그동안 이렇게 사오고 계속하고 방산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명확한 계속해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모멘텀이 되었던 실적이 되었던 더 중요한 당연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건 그럴싸해야 돼요. 이런 그렇죠. 모멘텀이. 그렇죠. 그렇죠. 패시브성이든 뭐든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대표님, 전 대표님 나오죠 얘기했는데 뭐 전력기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AI 낙수효과든 뭐든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거 안에서 실적이 찍히는데 너무 올랐다고 부담스러운데 실적은 찍혀 있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못 잡고.
그래서 좀 이런 시장의 결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수가 오른다고 분위기는 오늘도 올랐네 이러지만 그 뭐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돼. 네. 이거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안 가는 것들을 계속 흘러내리는 것들을 손절치고 옮겨 타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얘기거든. 네. 그게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손절 참다 쥐어 짜서 팔았을 때 그때부터 급등 시작하니까. 그렇죠. 맞아. 네. 이거는 근데 뭐 주식시장의 불문율입니다. 그건 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부터 명확한 손절 기준 잡아놓고 맞아요. 아니다 싶으면 딱 깨졌다 싶으면 맞아요. 이제 그게 뒤에 올라가든가 말든가 던지고 나서 현금 들고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은 좀 배팅을 좀 지금 가는 쪽으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좌에서 플러스가 나와서 좀 빨간 게 빨개지면은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뭐 1억을 하시면 뭐 몇백만 원 조금이라도 좀 가지는 것을 실어서 대신에 좀 원칙이 좀 있어야죠. 초기에. 그리고 첫 양봉 때 예를 들어서 두세 번 갈 때 쫓아가면 또 며칠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을 잡으시는 것도 제가 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왕골의 테마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가볍고 이게 약간 희화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한국석유가스공사 지금 이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네. 일단 공사 주식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안정적 이익 지키고 배당까지 나오니까는 그 밸류가 맞잖아요. 근데 이걸 또 테마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원위치 하지 않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정책의 강도 및 뉴스의 빈번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추진 의지 그리고 또 뉴스 보니까는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바로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대왕고래요? 네. 이게 그건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폭영이 그럴싸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폭영.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그럴싸한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중이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싸하니까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그럴싸하구나. 혼자서 안 그럴싸해. 라고 얘기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고독한. 군중 고독하고 왜 하여튼 고독하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장인데 안 돼. 이러면 이제 그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항상 시장의 시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 좀 뭐 한미반도체 뭐 아닌 것 같았는데 올라가니까 신고가 돌파하니까 또 계속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시장이 항상 옳다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맞아요. 우리 계속 하는 얘기지만 미인대회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당선되는 거니까. 시장 인정해야죠. 자, 어려운 장인데 자 내일장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또 우리가 좀 그 딱 집어야 되는 포인트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좀 뭐가 있는지. 일단 최근에 화장품, 뭐 음식료 갈 때 왜 움직였냐면 그 수출입 동향 보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내일이 아마도 이제 둘째 주 21일. 21일이네요.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조금 MOM으로 조금이라도 증진하는 게 보이면 또 그쪽으로 후후 붙겠죠. 근데 10일까지 데이터 봤을 때 그 꺾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이쪽에서 조금은 그 데이터를 보고 매매를 하려는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방사는 오늘 빠졌다가 밑거래다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사토리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아시다시피 2분기로 거의 이연된 거 많아서 실적 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즌이 그래서 방산 중에서 해볼 만한 거. 화요일날 근데 바로 또 에어로가 튀긴 튀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쪽은 저희가 이제 저 화요일날 기억을 해보시면 뭐가 갈 것 같은데 하면 저희가 바로 뉴스 땅을 못 찾으니까 차트가 좀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양이 어떠냐면 이런 거죠. LIG 넥스온을 보고요.
저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진 모양이라 만든 거 기억을 하실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재령종이 같은 것도 뭉쳐놨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도. 물론, LS는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네. ESR2도 그룹조 두 개는 좀 살짝 깨긴 했는데. HD, 현대 일렉도. 현대 비슷해요. 일렉도 네. 비슷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뭉쳐놓은 상황에서 뭔가 호재성이 뜨면은 여기서 갭상승해서 딱 떠서 뿅 하면은 다 달라붙을 겁니다. 예. 여기냐, 여기가 맛집입니까? 이러면서 내, 내일이 뜬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기, 호텔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시장판에 뛰어드는.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대표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다 저도 달라붙을 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다, 이거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오늘도 너무 더워요. 어제도 더웠고. 뭔가 전력, 뭐 저기 기사 보면은 어느 나라인지 기억 안 나요. 어디 이미 전력난 났다고 하고. 네, 네. 뭔가 이게. 대만에 뭐. 대만도 맞아요. 네. 그 얘기 나왔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 여기 괜찮거든요. 그럼 전력기기 쪽에서도 한 번씩 뭔가 예전의 영광을 한 번 좀 쓸 수 있는, 단 오를 때, 오르면. 요즘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몰려있는 게 우리가 전선주, 전력주 이게 끝난 거 아니야? 부러진 거 아니야? 라고 보는데, 근데 LS를 보면 부러진 것 같은데. LS는 조금 밀렸어요. 예, 저 예. 지금 말씀하신 재룡전기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은 아 뭔가 기대감을 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 이거는 들고 있으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 가지고 있는 분들 못 팔지 지금. 기다려야죠. 그럼 이제 뿅 뜨면 이제 그때 다 달라붙으니까. 저러다가 한번 훅 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거고, 한데 또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괜찮아요. 예. 사실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글쎄 어떻게 되려나. 이제 7월 되면 또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일단 뭐 당장 지금 뭐 내일 이런 부분 아니고요. 조금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지금 스킨이 이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딱 되면은 그때 내가 공부해놓고서 붙어야지. 이를 이제 잘 지켜보다가 네. 튈 가능성이 있다, 움직인다 하면은 붙어야 된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이고 나스닥이 좀 시간으로 좋잖아요. 어 그러게 왜, 네.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좋은 게 엔비디아 시간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제가 엔비디아 사서 그런가? 그러면 지금 상황이 맞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4% 오르고 있거든요. 야, 네. 이수페타시스 내일 갈라나? 그럼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걸 관련된.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내일 이거 갑니다라고 전주전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않고 좀 이런 결에서 움직이고 이런 확인을 하는 습관. 시장에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는 좀 뭉뚱그려 보시면서 매매 타진 하신다면은 좀 대응하시기는 좀 안 봤다가 보는 거랑 보고 있는 상태에서 튈 때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 안 보다가 사면 바로 내동 들어가요. 예. 그냥. 그러니까 보고 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 LS에 몰빵을 했는데 정말 부러졌나요? 걱정되시니까 우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짝 이탈을 한 거지. 근데 그거 주봉 보면 또 안 그래요 또. 전 내일 네. 내일부터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저희,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마주들,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테마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전선주, 전력주는 일단 그 전방 산업도 그렇고 실적들이 또 뒷받침해 주고 있고. 맞습니다. 실적 시즌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붙을 수 있는 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엔솔리먼트님 앞으로 나와서 여기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몰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몰빵을. 대가리가 뭐야? 머리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그죠?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냥 기분 나쁘죠? 아니겠다 그죠? 뭐, 네, 자 그렇습니다. 유머를 이제 친 건데, 네, 네. 여러분 그냥, 조금 네, 이제 우리 장이 끝났잖아요. 장이 끝났는데 뭐 안 좋은 오늘 결과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요.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경제쇼 하시면서 이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제가 좀 썰렁한 드립을 치긴 하지만 아 재밌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썰렁해. 좀 이렇게, 예, 기분 좀 이렇게 푸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아, 또 그러면 저기 아, 그럼 또 저 말씀만 엔솔리먼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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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엔솔림. 그냥 네, 엔솔림. 네, 죄송합니다. 그 하지만 다음부터 몰빵은 안 됩니다. 몰빵 안 돼요.
저기 저도 LS 그냥 들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팔고. 위로가 되시기를. 수익 나고 있는 사람이 이 한 주도 안 팔았다 이러면 위로 1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익률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염장을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120%였었거든. 아, 근데 120%에서 70%로 그냥 이게 계속 까지더라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네, 기분 뭐 혹시나 네 마음이 조금 울적하셨다면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더 속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 수습하기 어렵네요. 자, 이제까지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